네, 공룡화수무도 매장지에 지금 어제 비가 많이 내리고 폭우가 내리고 다음에 오늘 와서 촬영하는데 모래에 덮여진 자 여기 이제 덮여진 부분이 파헤쳤죠. 아주 흥미롭게 오늘 그 덕분에 또 오늘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. 저기 이제 저기는 지금 7마리째 지금 알다시피 지금 대형 해파리가 지금 여기 밀려왔는데 바닷가에. 자주 드문 경우인데 이 7월 초에 이렇게 오긴 드물어요. 그럼 이거 뭐냐? 산란하러 왔다고 생각해요. 여기가 산란지라고 봐요. 자, 그러면 저렇게 대양 해파리가 있을 정도는 뭐 쟤들이 좋아하는 게 있겠죠. 아, 이거 완전 공룡 모습이 그대로 보이죠? 자, 그럼 웬만한 사람은 뭐 조금 콧구멍 같고 여기 콧구멍 눈이에요. 눈썹. 야, 얘 진짜 멋있는 공룡인데. 아, 이쁘네. 자, 광역보습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습감정원 앵두금성보습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 여기는 포항의 공룡화석 수백만 평 매장지 무덤입니다.